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자가 다 나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는 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니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말씀과 전혀 다른 영적이고 힘있고 능력있는 말씀을 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심방했더니 그들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께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1절 말씀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렇게 많은 필요를 가지고 찾아오는 모든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고 앉으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네, 이제는 입을 열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처음 말씀인 팔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태도와 방법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는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네, 우리가 주일 와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세상 방법대로 사니까 괜찮습니다. 이것은 무리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리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을 우리는 제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는 첫 대목에 여덟 가지 복을 말하면서 복에 대한 기준, 복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만하고 이기심이 가득한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며 자기의가 강한 시대가 지금 시대 아니겠습니까? 또한 자기 행복하다면, 자기만 행복할 수 있다면 마약도 쾌락도 이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힘의 원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갑이 을을 지배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도 로마가 모든 전 세계를 정복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로마의 힘이 강해서 로마 앞에 서면 모든 나라들이 벌벌 떠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시대, 그 시대가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동시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갑이 아니면 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의를 생각하기보다는 기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복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은 망해도 나는 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은 아프든 말든 나만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시대, 속이고 속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전쟁과 기근 속에서도 서로를 돌아보지는 못하는 이런 엄청난 어려운 시대, 무조건 많은 소유를 가지고 무조건 권력을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팔복의 말씀을 받을 때 제일 영어성경이나 본문에서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오늘 한국말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지만 영어성경과 본문 성경은 복이 있다. 이 복은 블러드라는 피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 복, 블레싱,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게서 내려오는 것, 어떤 이가 내려와서 내게 많은 것을 주는 의미로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추구하고 있지만 누가 이 복을 주는지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내게 복을 주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내 손에 쥐고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 시대 가운데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게 되면 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여러분 아파트 몇 평짜리 가지고 싶습니까? 100평짜리요? 네, 100평짜리 아파트 가지는 것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외적인 복이 아닙니다. 물질을 소유하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 이 시대의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의 주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가난한 자 앞에 뭐가 있어요? 심령, 마음이라는 것.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네, 이 세상에는 내가라는 나의 의가 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게 복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고 그러한 사람은 복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해서 내 힘으로 내 의로 어떤 것을 할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마음의 생각,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의가 가득하면 눈물을 가리지 못합니다. 여기에 눈물은 영적인 눈물, 영혼의 눈물을 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또 내 이웃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여 눈물 흘리는 애통의 눈물이 바로 애통하는 자다.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면 애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내 이웃이 주님을 알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 가족이 주님을 알지 못함에 대해서 애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덟 가지 복의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해야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나 자신의 죄를 보고 눈물 흘리신 적이 있나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이 주신 말씀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눈물로 새롭게 전진할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가진 적이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하면 애통하는 눈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리해 주시고 처단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강한 사람이 되지 않고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온유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이 절제하는 힘을 온유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라는 말씀, 오늘 이 시대 가운데는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은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틈만 나면 모세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하는 말을 합니다. 왜 내게는 물이 없고 왜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 없냐고 공격하고 공격하는 말에도 모세는 가만히 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 카리스마가 얼마나 강력한 줄 아셨습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모세 한마디 움직일 만한 엄청난 카리스마가 그에게 있었을지라도 그는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이게 온유함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이시면서도 나를 위하여 한 방울의 피 아낌없이 십자가 지신 그 모습도 온유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닮아가야 할 복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중요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온유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온유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온유함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채울 수 없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온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온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되지 못해요. 내가 온유한 마음 대신에 분노와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뜻하는 말을 이루기 전에 이미 내가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의에 주리고 목마라 하나님의 뜻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부자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권력자로 만드셨습니까?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로 복을 해석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복을 보는 가치가 다르면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색하고 교회 인색하고 성도에게 인색한 존재로밖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명확한 것을 깨달은 사람은 내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했다. 그리고 내가 이 영혼을 향하여 눈물 흘리는 애통의 눈물과 온유함과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소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성숙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힘을 가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 자신의 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공부는 너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직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녀라.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녀라.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령한 비결이고 비밀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공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직장도 하나님을 위해서 다니십시오. 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리십시오. 지금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렇죠?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첫 시작 즈음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인기 발언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인기하고 상관없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 애통하는 눈물이 있어야 한다. 온유해야 한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천국이 너의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팔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사람들 관계에서도 이 팔복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7절에 말씀하시기를 긍휼이, 자 읽어볼까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 네, 우리의 이웃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프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에게 복된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거 내 돈이니까 내가 꼭 가지고 있다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무덤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모은 돈 다 씹어 넣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나그네와 과부를 돌아보라, 고아를 돌아보라, 그래서 절기 때는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추수할 때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와서 먹을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좀 남겨놓고 추수하는 일을 구약에 지시할 만큼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자세를 얼마나 복된 자세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가 긍휼해야 되는가?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를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도 나로 인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너희들도 은혜 받기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 보면 사심 없이 진실하게 청결한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두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두 마음 없이 청결하게 모든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화평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주님이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도 긴장과 갈등보다는 웃음과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화평의 사람입니까? 네, 화평이 복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보면요, 내가 기분 나쁠 때가 참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얼굴에 기분 나쁘다 쓰고 다니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네, 우리 여기 있는 분은 다 안 쓰시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얼굴에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분 나쁨을 다 지우고
나로 인해서 웃음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긴다면 그 사람을 화평하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 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롱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탁 십자가에 못 다 뽑아버리고 탁 내려가지고 그 군병들 다 일렬로 세워가지고 한 10대씩 때리고 다시 딱 올라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통쾌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이게 화평이라 이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가? 나 화난다고 기분 나쁨 쓰는 사람인가? 화난 모습이 있어도 살짝 지우고 나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가지게 만드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이거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사람에게 가서 화목한 후에 예배를 드리라 할 만큼 우리 주님은 이 화평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 나를 통해서 화평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나를 통해서 화평함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속한 전도회에 나 때문에 화평의 은혜가 생겨납니까? 아니면 그렇게 좋아 하다가도 나더러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뭐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들어감으로 행복함이 생기고 내가 들어감으로 생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보십시오. 누군가가 내 옆에 앉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예배가 참 은혜로울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아멘. 아멘 하는 사람 아닐까요? 노멘, 노멘 이거보다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가.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참 중요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팔복은 참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다. 긍휼히 여기고 청결한 마음으로 대하고 화평케 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팔복은 복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오늘 마지막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기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아멘. 의를 위하여는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 이상하다. 주님을 위하여 복을 박해를 받는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반드시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 나는 한 번도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이 생깁니다. 힘든 말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다 박수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칭송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박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에 영국에서도 차별법이 통과된 후에 역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는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목걸이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고 목걸이를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고 다니니까 해고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망 중에 있는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말함으로 그 간호사가 해고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를 인하여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역차별 당하는 일들이 점점 우리들에게 실행에 옮겨지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착하게 살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참 못됐다. 네,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조롱과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의 진리가 아닌 것에 의해서 핍박받으면서도 내가 예수 믿어서 핍박받는다고 말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인가? 자신이 법을 어겨놓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그렇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예수 믿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을 대처하는 게 필요해요. 그건 핍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일은 우리에게 참 힘든 일이지만 그런 모습을 가진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자, 보세요. 3절로 9절까지 7가지 복에 대해서는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3인칭을 사용해서 특정한 사람이 아닌 나와 여러분이 아닌 다른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뭐예요? 너희에게 복을 받을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복을 줘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복이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해라. 왜? 12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니, 예수 믿는데 나를 핍박하는 것이, 핍박당하는 것이 기뻐할 일인가요? 아,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공격을 당하면 그게 기뻐할 일이 맞습니까? 맞아요? 아,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인가 봐.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니, 이건 괘씸한 일이죠. 팔을 걷어붙여요, 일단은 팔을 걷어붙이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팔을 딱 걷어붙이고 지금까지 배운 태권도부터 시작해서 한번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상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보상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 마음의 심령을 착하게 하고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꾸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이름을 딱 지명하면서 너 그 일을 인해서 복받을 거야, 보상받을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긴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에 기뻐하십시오. 아, 하늘의 상이 크구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봉사하고 헌신할 때 특별한 열심으로 봉사하면 욕을 먹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 자기 언제 열심히 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당할 때 발가락 붙이지 마세요. 이렇게 그 사람은 복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해? 그 사람은 복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꿋꿋하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 네,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다.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이는 금멸류관으로 주님 앞에 보상받는 이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개털모자 하나 쓰고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보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은 끊임없이 박해했습니다. 누구를? 선지자들을. 이사야는 톱에 쓸려 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채찍과 감금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졌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신사참배로 순교하는 상황 가운데 섰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구약의 신앙의 모든 인물들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큰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 힘든 것 아닙니다. 나 혼자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의 영광된 일에 쓰임받을 때는 반드시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것은 주님이 내게 보상하는 영원한 보상이 내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의 백성들은 대대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리로 살아가면 당장은 편합니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세상에 나가면 부으라 마셔라 막 이러면서 풀어가지고 하면서, 네, 당장은 아주 편안해요. 아주 좋아요. 멋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주일 앞두고 토요일까지도 눈 빨갛게 해서 빨갛게 야한 동영상 없나 이러고 있다가 주일 아침에 좀 미안하잖아요. 성경책 탁 찾아가지고 주님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듣는 둥 말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무리로 속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사실은 당장은 편안하지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당장은 편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는 나는 영적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나는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는 다르게 구별되게 살려고 내 몸은 성전이다 하며 내 몸을 더럽히지 않고 내 몸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하여 각종 쾌락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다 자제하면서 서가는 내 모습을 볼 때 어찌 보면 나는 이게 뭔가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 믿는데도 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나는 뭔가 생각하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피해의식 때문에 내가 무리의 길로 다시 걸어가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
그런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 나 싫어요 그런 거. 이거 무리예요. 무리. 구별된 사람입니다. 네, 아멘 하는 사람 제자잖아요. 자, 구별된 사람입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돼요. 똑바로 믿어야 돼요. 꼭 누가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는지 아십니까? 무리들이 그래요. 무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엉터리다. 자기도 엉터리예요. 자기도. 무리들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생각하는 관점도 다르고 기뻐하는 이유도 다릅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옆 사람이 같이 있지만 명품 가방 들고 있다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별된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우리는 적당하게 세상과 적응하며 순응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변혁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많은 이 시대 사회가 어렵고 힘들 때 애굽 땅에서는 요셉을 찾았습니다. 애굽은 요셉을 찾았습니다. 애굽에 얼마나 많은 인재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진 나라입니까? 전 세계를 제패한 애굽 땅이 무엇이 안타까워서 요셉을 찾겠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 요셉을 찾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번영하는 은혜를 가졌습니다. 바벨론 나라 역시 세계를 제패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인재가 없습니까? 누가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니엘을 찾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어두운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인재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뛰어난 인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믿음의 선진의 인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팔복을 말하면서 너희들은 인생을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보라. 세상 사람처럼 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 나라에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땅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미 최고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 충격적인 사람이 되라. 마음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눈물을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의와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 되고 긍휼히 여기고 청결하며 화평을 도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믿음의 인물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내 달력에는 오직 이틀만 있다. 오늘과 주님이 오실 그날만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지금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세워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기도하겠습니다.